네, 링크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링크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링크의 기본 사용법, 세 번째로 링크 실습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파일 시스템을 처리할 때 아이노드를 사용합니다. 아이노드는 인덱스 노드의 줄임말입니다. 인덱스는 무언가를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리눅스에서는 파일을 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 인덱스 역할을 하는 아이노드를 사용합니다. 즉, 리눅스에서는 모든 파일에 아이노드라는 일종의 번호를 부여하여 이 번호를 기준으로 파일을 관리합니다. 아이노드에는 파일 고유의 번호뿐만 아니라 해당 파일의 소유권, 허가권, 파일 종류 등의 정보와 해당 파일의 실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도 있습니다. 즉, 아이노드는 파일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노드와 파일의 생성, 삭제, 복구의 연관성을 알수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은 아이노드와 파일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고, 파일의 삭제는 아이노드와 파일 데이터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연결을 끊게 되면 파일 데이터는 빈 공간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일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아이노드와 파일 데이터를 다시 연결하면 됩니다. 그림은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디렉토리도 일종의 파일 이름으로 아이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상단의 루트 디렉토리의 아이노드는 0번이고, 루트 디렉토리 안에 포함된 파일들은 아이노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림처럼 아이노드를 중심으로 파일들이 트리 구조를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원본 파일은 그 파일에 대한 메타 데이터가 담긴 아이노드 1이 있고 그 안에 원본 파일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드링크를 만든다는 것은 같은 아이노드를 가리키는 링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링크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같은 원본 파일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하드링크 파일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면 원본 파일의 내용도 수정됩니다. 또 원본 파일이 삭제되어도 하드링크가 원본 파일 데이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 소프트링크를 만든다는 것은 원본 파일의 경로를 가리키는 링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본 파일과 다른 아이노드를 갖고 원본 파일과 완전히 다른 파일로 관리되지만 원본 파일 포인터를 가리키고 있어 원본 파일을 연결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하드링크와 마찬가지로 소프트링크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면 원본 파일의 내용도 수정됩니다. 이때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소프트링크는 원본 파일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이 사라지게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링크의 기본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n 명령어에 대한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기 위해 ln help 명령어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use is 저 사용법이 나오고 where로 연결된 네 가지 사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법은 ln을 치고 옵션이 필요하면 사용하고 그다음에 타겟을 쓰고 링크 네임을 써야 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in the first form으로 시작된 부분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링크 네임으로 타겟에 대한 링크를 생성한다는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사용법은 ln을 치고 옵션을 필요하면 사용하고 타겟을 씁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설명을 위해 second form으로 시작되는 부분을 읽어보면 현재 디렉토리에 타겟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는 명령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법은 ln을 치고 옵션이 필요하면 사용하고 타겟을 쓰고 디렉토리를 써야 합니다. 네 번째 사용법은 ln을 치고 옵션이 필요하면 사용하고 t를 쓰고 디렉토리를 쓰고 타겟을 써야 합니다. third, fourth form을 읽어보면 디렉토리 안에 타겟에 대한 링크를 생성하는 명령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읽어보면 기본으로 하드링크가 만들어지고 심볼릭 링크는 심볼릭 옵션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 생성되는 링크의 이름은 기존에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드링크를 생성할 때는
타겟이 꼭 존재해야 하지만 심볼릭 링크는 이미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어도 나중에 링크로 연결이 되어 해결되면 관련된 링크를 부모 디렉터리로 인식합니다. 네, 아래는 다양한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링크 실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lsail 명령으로 아이노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ln 명령어와 ln-s 명령어로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원본 파일 내용을 수정하고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가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드링크의 하드링크, 심볼릭 링크의 심볼릭 링크를 생성하여 체이닝 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의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원본 파일 경로를 바꾸고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의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드링크와 심볼릭 링크를 삭제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t bash를 통해서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링크 테스트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링크 테스트 디렉토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nitial origin이라는 내용을 가진 origin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파일의 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가 있습니다. 파일의 상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진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파일의 아이노드 번호가 2661365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드링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hlink로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파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링크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노드를 확인해 보면 이 오리진의 그 아이노드와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파일 형식도 동일하고요. 바이트 수도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오리진에서는 1이었는데 이제 하드링크와 오리진의 값에서는 2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파일을 참조하는 링크의 하드링크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리진 하나가 참조했다가 이제는 하드링크도 참조를 하기 때문에 두 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 링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S링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링크가 오리진을 가리키도록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노드를 살펴보면 기존의 오리진이나 H링크와는 다르게 아이노드 번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형식도 소프트 링크 파일 형식으로 L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하드링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하드링크 수는 변함이 없고, 또 바이트 수도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들어진 링크들이 링크로서 작동을 잘 하는지 원본 파일의 내용을 변경해 보고, 링크들의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파일에 change라는 글자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진 파일의 내용을 살펴보면 잘 반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드링크가 잘 반영이 되었는지 보면 잘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소프트링크도 잘 되었는지 확인하면 네,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드링크의 하드링크, 소프트링크의 소프트링크 이렇게 체인링 링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링크의 하드링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H-H 링크로 하겠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면 H-H 링크가 생긴 것을 알수 있고 또 오리진 파일과 또 H 링크 파일과 동일한 아이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이노드가 같기 때문에 이 원본 파일 데이터를 참조하는 하드링크 수가 3개로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바이트 수나 파일 형식도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링크의 소프트링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S-S링크로 만들겠습니다. 네, S링크를 가리키는 S-S링크가 잘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S링크와 다른 아이노드를 갖고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 소프트링크 파일 형식인 L로 바뀐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바이트 수도 당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파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링크의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링크를 지금 현재는 이 S링크가 우리는 지금까지 상대 경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상대 경로를 사용하였는데 이제 절대 경로로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 안에 링크 테스트 안에 있는 오리진을 경로로 두고 이 절대 경로로 만든 하드링크는 하드링크 2라고 쓰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링크 2가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나 아이노드가 동일한 것을 원본 링크와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원본 파일 데이터를 가리키는 하드링크 수는 4개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프트링크를 절대 경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S링크2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링크2가 만들어졌고, 이 S링크2는 절대 경로를 참조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링크 테스트 안에 있는 오리진 파일을 가리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 주소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노드 번호는 다르고 소프트 링크 파일 형식을 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 링크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경로로 만든 하드링크를 윗 디렉토리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절대 경로로 만든 하드링크도 윗 디렉토리로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디렉토리를 윗 디렉토리로 이동시켜 보고 파일의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드링크와 하드링크2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정상적인 상태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프트링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링크 테스트 파일로 들어가서 S링크를 윗디렉토리로 이동시키고 S링크2도 윗디렉토리로 이동시켜보고 윗디렉토리로 이동하고 파일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 S링크와 S링크2가 있는데 S링크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났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이 S링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S링크는 상대 경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현재 디렉토리에서, 현재 경로에서 이 오리진 파일을 찾는데 이 오리진 파일이 현재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난 것입니다. 반면에 이 S링크2는 절대 경로를 참조하기 때문에 이 경로를 찾아가서 오리진 파일을 가져오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진 파일의 경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오리진 파일의 경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디렉토리 안에 있는 지금 링크 테스트 안에 있는 오리진 파일을 이 윗디렉토리인 현재 윗디렉토리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파일의 상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하드링크는 상대 경로든 절대 경로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S링크는 이전과 반대로 이 상대 경로로 만든 S링크는 오류가 나지 않고 절대 경로로 만든 S링크는 오류가 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로로 들어갔을 때이 오리진 파일의 경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로로 들어가면 오리진 파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상대 경로를 이용하면 이 오리진 파일이 지금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현재 디렉토리에서 이 오리진 파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소프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상대 경로로 할지, 절대 경로로 할지, 이 파일을, 이 링크를 사용하는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원본 파일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면 하드링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S링크는 오류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리진 파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링크를 지우는 방법은 리무브 명령어를 사용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네, 링크가 모두 지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실습 내용을 요약해보면, 하드링크를 만들면 원본 파일과 같은 아이노드, 파일 형식, 바이트 수를 갖는 링크가 생성되고, 파일을 참조하는 하드링크 수가 증가합니다. 심볼릭 링크를 만들면 원본 파일과 다른 아이노드를 갖고, 링크 파일 형식을 갖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하드링크는 링크를 절대 주소로 만들던, 상대 주소로 만들던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링크 역할을 합니다. 소프트링크는 상대 주소로 만들면 링크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링크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절대 주소로 만들면 원본의 위치가 달라졌을 때 원본의 위치를 찾지 못해서 오류가 납니다. 원본을 삭제하면 하드링크는 정상적으로 링크 역할을 하고 파일을 참조하는 하드링크 수가 감소하고 소프트링크는 링크로 연결된 원본이 사라져서 오류가 납니다. 네, 참고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